안녕하세요. 서울연맹 소속 당구선수 표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신 그 짧은 뒤돌리기들을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일단 짧은 쪽부터 한번 치는 요령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짧은 뒤돌리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당구라는 건 없고요. 자, 일단 오늘 배울 것은 내공이 제일 족구를 마치고 장쿠션의 수직 입사입니다. 수직 입사에서 짧은 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치는 뒤돌려치기들을 공부할 건데, 요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랑 공부했던 팁 나누기입니다. 팁이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좌우 치우치지 않는 12시 쪽 당점을 주고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위로 어딜 줘도 수직 입사하면 당연히 제자리로 오겠죠. 요건 당연히 0이에요, 0. 여기인데 저희랑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팁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여기 5보다 조금 더 나가는 원 팁, 이렇게 조금 더 나가서 투 팁, 쓰리 팁, 맥시멈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서 원 팁은 뭐죠? 수직이랑 대각선이랑 그또한번 나눈 그 근처 팁이 원 팁이에요. 꼭 정확하게 반 나눴는데 나는 왜 여기 안 오냐 그러지 마시고 요 근처 오게끔 그 당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왔죠. 요거를 우리가 원팁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투팁. 대각선이죠. 자, 대각선 주시고 조금 넘어가게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임팩트가 팍 들어가 버리면, 제가 임팩트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회전량 증가, 스피드 증가, 공이 맞았을 경우는 반발력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주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쓰리팁은 당연히 대각선이랑 요 수평이랑 그 중간 이렇게 더 내려서 2시보다 더 내려야 되겠죠. 2시 15분 정도 내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맥시멈은 이렇게 여러분들 수평 재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수평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옆에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옆에서 확인하시면 공 중간보다 조금 높게 조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점이. 내 생각보다는 조금 낮춰주셔야 돼요. 많이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아, 내 생각보다 당점이 조금 더 낮구나. 수평 당점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넘어가죠.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러면은 숫자 생겼죠? 팁에 대한 숫자가. 원팁, 투팁, 쓰리팁, 포팁 이렇게 딱 생겼죠. 그러면은 요 짧은 쪽을 치는데 요거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일 족구가 요렇게 있을 때는 사실 제가 이거를 권장드리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일단 수직으로 보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요렇게 보내는 게 거리가 멀어지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가서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지금 말한 법칙이 굉장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적용을 언제 하느냐? 제일 족구가 여기 반 포인트에서 원 포인트 요 근처에 있을 때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하고, 내공은 무조건 수직이고요. 수직으로 입사시킨다는 전제 조건과 제일 족구가 이쪽 단쿠션 원포인트 부근에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잘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숫자를 하기 싫어도
부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반 포인트부터 1이에요. 원쿠션 포인트 1, 2, 3, 4.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가서 원팁, 투팁 이렇게 왔지만 사실 제가 그 3분의 2 시스템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아시겠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자연 회전 먹으면서 퍼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투쿠션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지금 반칸 정도를 원팁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원쿠션 부딪혀던 투쿠션을 부딪히게 되면 수직으로 해서 이게 반칸이 안 옵니다. 조금 모자라요. 그 모자르는 정도가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에서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반칸 잡아놨으면 사실은 이 정도 뿐이 안 옵니다. 원팁이 이렇게 쿠션 맞고 오면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 하나 투팁이죠. 그럼 내가 쓰리팁을 주면 원래는 어디 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반팁씩 잡아놨으니까. 근데 사실은 쓰리팁 주면은 그렇게 안 옵니다. 조금 모자르죠. 이렇게 요 미세한 차이지만은 사실은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숫자 할게요. 1 2 3 4 하고 여기는 1 2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2 3 4 이 정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3이나 4 정도 차이를 두고 이렇게 팁 하나씩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숫자 감독님이 1 2 3 4 1 2 3 뭐 사실 조금 넘어가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 맞는 정도니까 4 이렇게 생각하시고 1 2 3 4 숫자 써주시면 그대로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내 공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벌써 수직 입사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밀리는 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이 좁을 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으면 맞겠죠. 여기는 몇이죠? 1 지금 여기는 몇이죠? 2 그죠? 그러면 내가 회전을 3을 주고 입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자 여기서 수직 입사시키려니까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죠? 제가 또 봐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얇아요. 8분의 1 정도 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얇은 두께 치면서 3팁을 줘보겠습니다. 3팁 자 지금 살짝 역각으로 나갔기 때문에 콘으로 들어갔어요. 수직으로 왔으면 일로 왔겠죠. 자 지금 살짝 역각으로 나갔기 때문에 콘으로 들어갔어요. 수직으로 왔으면 일로 왔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얇게 못 쳐가지고 자,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왔어요. 이 짧은 공 칠 때 이 숫자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팁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몇이에요? 1 그리고 1, 2
그죠? 여기 떨어져야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합이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자, 얇게 쳐야 되겠죠? 얇게. 8분의 1 정도 조준하시고, 3팁. 그대로 칩니다. 이거를 임팩트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분의 1 정도 조준하시고, 3팁. 그대로 칩니다. 이거를 임팩트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이거 굉장히 뭐, 사실은 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코너 돌면 맞죠?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볼 것도 없죠? 코너는 0이고, 요거는 2. 회전을 2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숫자랑 무조건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긋고 숫자 읽으시고 여기 떨어지는 지점 숫자 읽으시고 더하시면 내가 줄수 있는 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투팁이죠, 투팁. 코너 들어가야 되니까. 포인트 향해서 투팁 주고 그대로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인트 향해서 투팁 주고 그대로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요런 식의 짧은 공이 있으면 요거 굉장히 그래도 확률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있죠. 이거 여기 들어오면 되죠. 1이에요, 1. 그죠? 1 누르면 돼요. 요거는 거의 3자리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4 주고 치시면 돼요, 4. 이렇게 4 주고 얇게. 조금 넘어갈 뻔 했는데, 요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4 주고 치시면 돼요, 4. 이렇게 4 주고 얇게. 조금 넘어갈 뻔 했는데, 요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주는 회전이 컴퓨터처럼 항상 원팁은 정확하게 요만큼은 회전 줬어. 투팁은 정확하게 요만큼은 회전 줬어. 저도 그렇게 못 줍니다. 이 공에서 사실은 이런 공이 있다 치면은, 여기 맞아도 맞고, 여기 맞아도 맞아요. 더 가까이 있다 치면은, 여기 맞아도 맞고, 여기 맞아도 맞습니다. 그죠? 이 차이를 우리가 숫자를 여기에 1, 2 이렇게 부여해 놨는데 사실 1 맞아도 되고 1.5 맞아도 이건 맞습니다. 맞는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런 공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딱안 떨어졌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안 떨어져 있을 때는 공 맞고 요 중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2보다 조금 모자라요. 근데 여기서 1, 2니까 뭐 1.7이다, 1.5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2보다 조금 모자르는 곳에서 출발하니까 투팁을 주면 여기보다 0보다 조금 더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기 맞든 여기 맞든 여기 맞든 여기 맞든 맞는 공이니까 여기가 1죠? 1, 여기가 2예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떨어질 겁니다,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그, 여기를 맞춰야 되겠다. 자, 그죠? 여기를 맞춰야 되겠다. 그 두께만 생각하시고, 투팁 주고 그대로 쳐줍니다. 보통 이런 거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공을 딱 치는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있으면, 수직을 보는데, 공 크기 생각해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공 맞고, 자, 중심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선을 잡을 때이 선을 잡으셔야 되는데, 보통 선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렇게 잡아요. 제일 좋고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사실 공 맞고 내 공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수직이 아니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아, 이거 수직 입사시켜.
그러면 공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고 쳐요. 이게 그럼 수직이 입사 안 돼요. 공 맞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에서 이만큼 한 3cm 정도 뛰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보고 치셔야 됩니다. 수직 입사 시키려면.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2, 1, 2. 그죠? 2에다가 1, 2. 맥시멈이네, 맥시멈. 자. 요거 조금 키스 날것 같아서 조금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고, 맥시멈. 맥시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팁을 정확하게 웬만하면 비슷하게 분배를 해라. 이렇게. 그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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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가게 분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갈때 공을 수직 입사, 무조건 수직 입사예요. 이제 1접구가 요 근처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텐데 수직 입사. 공을 조금 띄워놓고 이렇게 선을 잡아라. 이것만 명심하시고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임팩트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근처로 똑똑 떨어질 거예요. 1, 2, 3, 4. 여러분들, 요 짧은 뒤돌려치기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